자, 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켰습니다. 저녁에 일이 있어서 10시 방송인데 항상 오늘 9시에 켰습니다. 어차피 10시에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찌됐건 조금 일찍 켰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게임 속도를 올리는 방법을 적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작년에 이제 트위치 방송할 때 투수가 알려줘서 한번 써봤었는데, 그때 이제 게임 소리가 보통보다 늦게 나오더라고요. 예, 게임 소리가 이제 얘가 이제 말을 하면은 게임 속에서 말이 끝났는데 뒤늦게 말이 나온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안 맞아서 제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안 했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답글로 전혀 문제 없다고 다시 달렸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제 말을 안 믿어도 별수 없죠 뭐. 자, 그럼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 어제는 이제 드디어 메인 퀘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동안 계속 2장을 클리어하고 서브 퀘스트 위주로만 플레이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 4장까지 플레이를 하고 방종을 했어요. 정확히 이제 4장 플레이한 도중에 방종을 했는데, 모처럼 이렇게 중간 점검 겸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죠. 뭐 지역명, 뭐 조직명, NPC명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잡해서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제 친구가, 이 녀석이 제 친구죠. 이 녀석이 우리 유리겔라랑 싸워서 같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를 구하기 위해 감옥에 들어왔어요. 프리즌 브레이크처럼 이제 제가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라기보다는 어찌됐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감옥에 와보니까 알고 보니 이제 유리겔라의 마법의 힘으로 감옥에다 점령을 당해 있어서 지금 유리겔라의 부하한테 잡혀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이 미로에. 오늘은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는 부분이죠. 빨리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요약 좋았어요. 사실 잘 기억 안 나는데 가면 함정 있었던 건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멤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세팅을 싹 한번 해줘야겠죠. 이 맵이 이제 끝나고 얘네 둘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에는 이제 선동료 조합으로 한번 갈까 합니다. 악동력 너무 강해. 환상 탐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걸음이 비틀거리고 시야가 빙글 돌면서 당신은 뭔가 매우 잘못된 걸 느꼈다. 당신의 피가 쇄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인식할 수가 없다. 지나갔어. 지나갔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얘는 어떡할 거야? 아니 야, 저거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되지. 대화를 일단은 가 싸워야 되는데, 쟤네는 일단 다중에 잡는 걸로 하고, 여기 먼저 가자. 아, 여기는 이동하는 데네. 아예 웹 나가는 데네. 여기로 가봐. 이동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 보다시피 그렇게 또 넓진 않죠? 저렇게 함정이 있고요. 이런 데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겠죠. 어제 원래 이제 발루스 게이트 2를 했어야 되는데 헤드라이징을 했습니다. 엔딩을 보려고 그랬는데 엔딩 봤는데 시크릿 엔딩을 또 봐야죠. 아, 미친 게임 씨.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나대지 마. 미친. 약 먹었냐? 왜 이렇게 셌냐, 너? 진흙 골렘. 그렇지. 들어가, 데미지. 카르소미르야. 웃기지 마. 그렇지. 그렇지. 야, 시작부터 세게 나오는데? 인성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 관계로. 야, 어떻게 하나도 없냐?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널 위해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아, 이거 좀 곤란한 걸? 애초에 화살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일단은 밤에 선물 주자. 일단은 최소한의 이제 생존 것만 유지를 해주죠.
네, 어떻게 하기가 좀 그렇네요. 너무 많이 입혀줄 순 없고,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적당히 이제 실용적으로 쓸수 있을 만큼만 강화시켜서 데리고 다니다가, 아이템 얘 거를 바꿔줄 거기 때문에, 쓰도록 하죠. 치명 다안 들어가게 뚜껑 씌워주고요, 반지 씌워주고요. 피디에 갑바 하나 입혀줍니다. 아, 이거, 중복 안 되냐? 이렇게 들고 있어, 일단. 일단 이렇게 들고 있고, 아, 난처한데? 소금 하나 들래? 이거 허상부진. 허상부진 쓰면 되니까 들 필요가 없지만. 쿤데인. 뭔가 너한테 소금을 주고 싶어졌어. 야, 좋은 거 있다, 야. 이건 못 끼네. 개밖에 못 끼나 보다. 헤어 달릴 수밖에. 심장 축적 못쓸 테고. 장검이고. 카타나 플러스 2짜리가 있네? 도끼창, 육척봉. 육척봉으로 그냥 갈래? 현옥과 지배 주문, 아이씨. 애매하다, 야, 또. 내가 한창 소금만 나올 때는 또 이제 장검밖에 없어. 다 팔아놓으니까. 그러면은, 철퇴 지팡이 들어라? 이름이 철퇴인 이유를 모르겠어. 굳 철퇴일 필요가 없는데. 너무 과해. 무기의 성능에 비해서. 그냥 들고 있어봐. 아, 철퇴 모양이구나? 와, 이게 뭐니? 육척봉 맞냐? 양손인 거 맞긴 하지? 한 손이네? 한손 육척봉이야? 와, 기괴. 방패 여분 없냐? 그거밖에 없지. 발돌 안 맞게. 맘에 안 드는데요, 무기. 발로라도 들어라, 일단 당장 살아야 되니까. 못 드는구나, 막 도적이지? 그럼 너, 잠깐만. 아, 소금 들면 되는 거야? 소금 들자, 소금 들자. 아, 쌍수 들어봤자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 아, 근데 너 너무 나 귀찮게 한다, 야. 이거 들어라, 그냥. 안 되겠다, 야. 아, 얼마나 법사 갖고 좋아, 지팡이 드니까. 가자. 어울려. 어우, 야. 요거, 요거. 어, 이거 나왔다. 이거 귀중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헥세트 퀘스트 안 깨시고 넘어오신 분들. 여기서 이거 먹으면 무한의 가방 쓸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넣을 수 있는 가방이죠. 아, 맞다. 제가 이거 편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NPC랑 대화를 한번 때렸습니다. 아, 쭉 한번 들었는데. 저번에서 편집됐을 거예요. 그 드레들이나 그정 스페롤드 처음 들어갔을 때 나오는 정신병자들이 이런 걸 줍니다. 별 내용에 필요도 없는 거고 쓸데없이 대화만 했기 때문에 그냥 잘라버렸는데 이런 것도 줍니다. 넣어도 넣어도. 야, 물약도 넣자. 편하네, 좋네. 원래 이제 물약병이 따로 있는데 제가 구별 안 해놨기 때문에 물약은 이제 분배만 적당히 쓰려고. 여기는 살짝만 걸쳐서 한번 빼주는. 너무 범위 넓은 거 아니냐? 가능한데, 그런 때끈이기 가능한데. 그렇게 안 해도, 요런 방식으로 돌파도 가능합니다. 가자. 아, 이거 두 번. 에휴. 이거를 환상감지로 함정 탐지가 되나? 어떻게 열었는지 기억 안 나. 전에 간 기억은 나는데. 저거구나. 이모엔이 열자. 오랜만에 나타나는데 애초에 너밖에 열 녀석이 없구나. 함정 해제 실패, 무엇? 아. 아줌마, 그 정도는 감지해야지. 어, 그렇지.
이거 안 풀리는 함정이었나? 잠깐만, 야. 함정 찾은 거는 그렇지. 안 풀리는 함정이었나? 안 풀렸나? 다른 데 먼저 갔다 와야 되나? 그러면 일단 이맵 내부를 좀 돌다가 이동을 하죠. 보디가 여기서 노가리 까다가 사라졌던 것 같은데. 일단 일로 가겠습니다. 우리 힘들어할 때가 아니야. 열심히 진행해야 돼. 너뭐 능력 생긴 거 없냐? 너. 그렇지, 네가 그렇지 뭐. 보석. 근데 돌아가면 멤버 세팅 한번 싹 갈아타야겠어. 모처럼 진행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잘 잡죠? 약한 놈들이긴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건쓸줄 알기 때문에 이모엔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모엔 나름대로 밑 받고 들어갔거든요. 야, 장난하죠? 장국이 나왔네, 합성 장국이. 아, 별로죠? 차 플러스 3 무기 자체라면 좋은데 이미 있기 때문에 플러스 3 무기에 체력까지 주는 걸 굳이 가질 필요가 없죠. 가봐. 은신도 아무런 내성 마법도 안 쓰고 그냥 달려가는 팔라딘의 힘, 팔라딘 내성 굴림이 있기 때문에. 아, 나 기억났어. 아, 나 이거 진짜 끔찍했는데. 아, 씨. 나중에 하자. 아, 저기다 넣어주는 거네, 글씨 읽고. 겸이지, 저런 거 넣어놓지 마. 메인에 넣어놨어, 미친. 미친 게임이야. 여기서 대화 거는 거였던 걸로. 아, 나 이거 진짜 싫은 건데. 아, 나 예습 좀 하고 올걸 그랬어. 혹시 쓸수 있지? 싸워. 아, 야, 거미줄이니? 아니다, 이리 와봐. 기분이 쎄해서 좀 텀을 뒀더니 잘 됐구만. 그렇지. 이상하게 함정 해제는 저기까지 안 가는데, 함정 탐지 저기까지 안 가는데, 신성 공격은 잘 돼. 하긴 공기 마법 자체가 좀 사기긴 하죠. 카운터를 안 쳐주면은 열심히 싸워라. 대충 도도 알아서 이기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포코블린 언제 소환했어? 딱히 받은 게 없네요. 가봐. 나 봐야 기억이 나. 3템보 느려 지금. 잠시 그만하시고요. 자이라가 열심히 찾네. 저기 먼저 갔다 가자. 아, 싹 밝혀놓고. 아, 나 저, 아, 저거 풀기 싫어. 진심 개 풀기 싫어. 너는 가서 맞을 거다 쳐맞아줘. 다 맞고 있죠, 지금? 이거 안 걸고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오늘 조짐이 보이는데 살짝. 야, 감속 한번 때려. 아무것도 못하게. 아, 연쇄 번개로 그냥 죽이자. 백크나의 힘을 보여줘. 그렇지. 상태 이상 들어오기 전에 다 찢는 거야. 이것이 백크나의 힘. 그렇지, 이거지, 베크나임. 6레벨 마법을 3번을 썼죠, 순식간에. 좋아요. 아직 거의 다 키즈였어. 이거 머리가 열리면서, 아, 이거 8레벨 주문 아닌가? 잠깐만요. 아, 주문 좋은 거 많이 나오죠? 구하기도 어려운 거, 7레벨이네? 15에서 6. 15, 6. 굉장한 피해량이죠. 형은 막고 있네요. 하이 주문 하나도 안 배워놓고 지금 이거 좋은 것만 다 먹여주고 있어. 너는 배우지 마. 쌓아놓고 있다가 멤버 뺀 다음에 한꺼번에 배워. 졸려라에 간다, 오늘. 건축자의 손을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저거 먼저 해결을 해야겠죠?
이거는 안 해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걸을 순 없죠. 난 퀴즈가 제일 싫어.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노편집으로 갑니다. 편집 될지도 모르고요. 밤에는 나는 말없이 나타나고 낮은 조용히 사라진다. 시작도 끝도 없고. 아, 이거는 내가 아이템을 가진 다음에 해야겠다. 이거 너무 좀 심하네 얘네들. 야, 보이나요? 아, 끔찍하다, 끔찍해. 갖고 있어봐. 멀리 있어. 네, 다 모여봐. 하고 있어봐. 쪽지를 먹어서 활성화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퀘스트가. 이번엔 그딴 거 없네요. 복사해놔. 그러면은, 자, 빨리 맞춰보도록 하죠. 더럽게 많아요, 보다시피. 하나씩 봅시다. 끝에서부터 보죠. 나를 물리치려고 하지만, 그건 헛된 일이다. 내가 이기면 당신의 고통은 끝날 것이다. 거울 아닐까? 거울에 비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아이템을 저기 나가봐. 불편해. 이거 눌러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거울 아닐까? 나는 머리가 둘이지만 몸은 하나다. 오래 고요히 서 있을수록 나는 빨리 달린다. 신발 아니겠지? 메달리오는 관계없을 것 같고. 머리, 진짜 신발인가? 이거 단순하다고? 머리는 둘이래, 다른 거겠지. 아, 이건가 봐. 모래식인가 봐.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지 내가 좀 한번 해본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걸 기억 못하고 있네. 나는 항상 진실을 말하지만 난 소리를 낼 수가 없다. 나를 보라. 진실이 보일 것이다. 회식이 아닐까? 이거 틀리면은 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잖아. 진실을 말하지만 난 소리를 낼 수가 없다. 나를 보라. 그럼 진실이 보일 것이다. 아니, 이거. 아, 나의 이름을 말하면 나를 부를 수 있다. 뭔 개소리야, 이게. 넘겨. 모르는 거 넘깁니다. 당신은 나에 의해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다. 나는 항상 논쟁하지만 말로 하지 않는다. 너무 어려워. 미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던전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희망일 것이고, 나의 응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죽음일 것이다. 아, 너무 어려운데? 나는 산을 오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네덜리의 몰락을 보았다. 당신이 죽을 줄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거 아닐까?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후에서 당신은 나를 삼킬 수 있지만 내가 더 많다면 내가 당신을 삼킬 수도 있다. 물 아닐까? 우리는 쌍둥이 형제의 엄청난 무게를 건지고 하루 종일 눌려 있다. 낮에는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쉴 때는 든 것이 없다. 이거 이게 신발인가 본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나는 세상의 주기를 상징한다. 태양 아닐까? 밤. 검이야, 검? 잠깐만, 제가 뭐라 그랬어? 나는 말없이 나타나고, 낮에는 조용히 사라진다.
별? 아, 예, 여기다 넣어야지. 넣은 거냐? 넣었지. 넣었지. 안 넣었지. 나는 산을 오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몰락을 보았다. 당신 죽을 줄난 나아갈 것이다. 아니, 재갈은 아닌 것 같고, 선별을 좀 잘해야겠어. 나의 응시 아래 있는 자는 죽음일 것이다. 희망일 것이면 죽. 아, 해골. 모르겠어, 나. 뭐 없는 거야? 이거, 너무 어려워,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나, 그냥? 아, 다행이다. 자, 보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반면 말없이 나타나고, 아, 이게 다르네, 번역이. 원래 여기 이제 공략에 있는 번역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다, 계속 돌아가는 세상의 상징이다라는데? 아, 이거구나. 세상 주기의 상징이다. 여기가 황금머리띠래요. 나는 모르겠어. 왜 황금머리띠인지. 뭐 이유가 있는 건가? 내가 뭐 무식해서 그런가? 그리고, 다음 게 이제, 밤에는 아무도 가져오지 않아도 나타나고, 낮에는 훔쳐간 것은 아니지만, 사라진다. 여기는 별의 목골이라고 합니다. 밤에면 나는 말없이 나타나고, 낮에는 조용히 사라진다. 이게 더 어려워. 난 써있는 게 지금. 아무도 가져오지 않아도 나타난다. 라고 써 있었으면은, 그렇게 써 있었으면은, 내가 너좀 쉬울 텐데, 너더 어렵게 번역했어. 이거 못된 놈들, 진짜. 모두 처먹어가지고 진짜. 우린 형제다. 무거운 짐을 짓고 압박을 받는다. 이게 이제 전부는 아니다. 우린 낮에 가득하고 싫어갈 때텅 비게 된다. 여기 신발 넘는 이건 맞았네요. 나를 삼킬 수 있지만 물병 맞고 이것도 맞았고요. 목걸이나 그쪽 계열이 다 틀렸나 봐. 물병. 난 산이 일어난 것들을 보았고, 내덜이 멸망을 보았다. 네가 죽더라도 난 내갈 길갈 것이다. 아, 여기가 회식이구나.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다. 꼭 정답을 알아야지, 수긍이가. 재난전에 갇힌 자들의 난 즐거움이지만, 내 시선 밑에 완벽한 지옥이 된다. 이게 태양 목걸이래요. 어렵다, 근데. Give me some direction. I'm 진짜 waiting. 어렵네. Yeah, I'll see to it. 나의 힘에 목숨을 구할 수도 있지만, 난네 생명을 지킬 수 있지만 나의 힘에 죽을 수도 있다. 투쟁에 의해 살아가자면 말로는 하지 않는다. 와, 이거 진짜, 뭔가 이제 답을 듣고 읽어보니까 수긍이 간다. 더 짜증나. 아예 처음부터 모르겠으면은 덮어놓고 욕할 텐데. 이게 거울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성급했나 봐, 내가. 처음부터 거울을 막 넣어버렸더니. 아, 거울 자리에 있는 게 해골이래. 아, 이게 죽음이구나. 해골이라는 그 자체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해골, 희죽거리는 해골. 죽음이래.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맞췄네요. 이거는 맞춘 거의 없구나, 야. 모래시계고요. 이게 자동적으로 제갈이겠죠, 그럼? 자, 맞췄습니다. 이제 뭐 누르면 되죠? 자, 맞추면 안에 상자가 열리면서 없던 것도 들어있대요. 다 맞췄잖아. 뭐왜안 돼? 아, 이게 아니네? 아, 이게 거울이지? 아, 잘못 눌렀다. 됐네요. 경험치 2만. 다행이야. 금방 찾아서 다행이야. 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없던 아이템이 생긴다고 하죠. 아, 저거는 몇 번을 해도 헷갈릴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아,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 이거 캐스트용이구나. 방어도 1이라고? 그래. 버려. 자, 갑시다.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걸 메인에 넣었어. 진짜 극혐이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근데 메인에 넣었어. 이모엔도 방어력이 2가 되죠, 이제. 올라가.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나는 많은 구멍이 있다. 뒤에서 앞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속으로. 속에 물을 지니고 있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뒤에서 앞으로가 모르겠는데.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물을 지니고 있어도 또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물일 텐데, 우물일 텐데. 아, 스펀지인가? 스펀지 아닐까? 오, 그대는 자여도 용기가 있다면 다른 것을 도전해라. 잠깐만. 화면은 왜 옆으로 밀어? 굳이 도전할 필요 없잖아. 잠깐만, 말로 좀 하자고. 아,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불러와봐. 불러올 것도 없지. 혼자서 제압을 해봐. 아, 이거 소환이 안 됐네. 아, 됐어. 그냥 같이 싸우자. 6인 팟인데 혼자 싸울 순 없지. 독박 쓸순 없지. 야, 6번에다 하니까 손이 안 간다. 반짝가루 뿌려놔. 좋아요. 그럼 여기는 사실상 이제 이것만 깨면 되는 건가? 이 수수께끼 석상을. 야, 보여줘라. 성검의 힘을. 그렇지. 그렇지. 디스펠. 야, 강하긴 하다, 거미. 거미 좀 사기긴 하네, 인정. 이상한 거안 넣었지? 그들은 이끌고 이끌리지만 오직 당신이 지나가는 길을 따른다. 당신이 아무리 검게 옷을 입어도 그들은 언제나 더 검다. 비잡이서 항상 도망치지만 태양이 없으면 그들은 올수 없다. 그림자 아니냐? 야, 이거 쉽구만. 여기서 대화 걸면은 캐스트가 되는 건가? 여긴 깨서 이쪽 방향 깼다는 거지. 여기서 걸 때도 됐잖아요. 어떻게 가는 거냐? 다른 퀴즈가 나왔었는데? 이런 데서 대화해야 되나? 아, 이렇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 중 가장 지키기 힘들 것이다. 나를 갖게 되면 당신이 나를 나눠주려고 할 것이다. 당신이 나눠주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나눠 갖고 있지 않게 된다. 나눠주려고 한다고? 아, 이건가? 야, 너 되게 잘 맞춘다, 야. 야, 너 한타까리, 아, 한타, 한탕 뛰는데, 나? 그만 싸우라, 나 바쁘다. 니들이 풀 것도 아니면 키즈, 진짜. 발리가 에드윈이 너무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녀. 저 녀석이 문제야. 더 이상 가면이 말하지 않는다. 나는 비록 태어날 때단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지만 당신의 일생에 걸쳐 자유롭게 가질 수가 있다.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참으려고 한다면 가장 힘들게 느끼실 것이다.
한번 주어진다고? 자, 물좀 마시겠습니다. 호흡. 야, 천재, 천재. 다 맞춰야 되나? 아, 나는 나를 만든 것보다 가볍고, 보이는 것보다 숨겨져 있는 게더 많다. 나는 선원들을 파멸로 이끄는 바다 안에 이빨이다. 이름을 말해봐라. 보이는 것보다 숨겨져 있는 게 많다고? 바다 안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이빨을 대는 거래. 선원들을 죽이는. 돛? 매직 미사일 정도라면은, 맞을 수 있지. 안 보이는 게더 많다니까 아닌가 봐. 별들인가? 알았어. 너무 대충 하면 안 되겠다. 해안. 그냥 찍자. 데미지가 별로 안 아픈 걸 알고 찍기 시작했는데, 찍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 얼음. 얼음이구나. 왜 얼음인지 모르겠는데 얼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찍어도 문제 없는데? 양식 주변 살아나고 물을 주면 죽을 것이다. 잠깐만. 내가 사라지면 밤은 어두워진다. 양식을 주면 살아나고 물을 주면 죽을 것이다. 네가 사라지면 밤이 어두워진다고? 빛나고 춤을 추며. 네가 사라지면 밤이 불 얘기하는 건가? 빛나고 춤, 이거구나. 불 자체를 못 봤어, 내가, 선택지에서. 지금 너무 졸리네요. 난 퀴즈 같은 거못 풀겠어. 머리를 쓸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뇌업이야. 이것을 만든 자는 스스로 필요해서 만들지 않는다. 이것을 사는 자는 스스로 필요해서 사지 않는다. 이것을 필요한 자는 언제나 이것이 필요한지 모른다. 언제 이것이 필요한지 모른다. 관. 다음. 내가 만들어가는 삶은 고작 1시간 남짓이다. 나는 나의 모든 시간을 스스로 소모함에 보낸다. 나는 가늘 때 가장 빠르고 두꺼우면 느리다. 바람은 나에게 선물로 파멸을 가져준 촛불 아니냐? 너무 쉽다야. 너무 시시하잖아. 이거는 퀴즈 난이도보다 이거 상호작용 시키는 더 힘들어. 말해서 당신이 볼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 나에게 둘러싸일 때 소원을 빌어봐라. 잠깐만, 소원을 빌어보라고? 여기 소음을 빚는 거랑 관계 있는 게 있어? 나 모르겠는데, 진짜? 아니, 뭔데? 손을 비는 거랑 태양에 둘러싸일 순 없잖아. 나에게 둘러싸일 때, 기쁨에 둘러싸일 때 손을 빌어봐라. 술에 둘러싸일 때 손을 빌어봐라. 불에 둘러싸일 때 호흡에 둘러싸일 때 손을 빌어봐라. 어둠에 둘러싸일 때 손을 빌어봐라. 근데 어둠이 맞는 거 같아, 나는. 그렇네. 근데 손을 왜 빌어? 병신이야? 그들은 부르지 않아도 밤에 진거 너무 재미없다. 메인 캐스트. 이게 뭐냐? 뭐 퀴즈냐? 아, 참. 선원들의 안내자이며 시인의 눈물이다. 도둑의 손을 거치지 않고 언제나 낮이 되면 시야에서 사라진다.
다깬거 아님? 뭐또 있어? 와봐. 아, 여기 이거다, 이거. 얼굴을 맞대고 나에게 대답해라. 당신처럼 살아있지만 숨은 쉬지 않는다. 살아있을 때에도 죽었을 때처럼 차갑다. 항상 물을 마시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않고 갑옷을 입고 있지만 신소리 나지 않는다.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야. 항상 물을 마시고 있으니. 아, 자이라 힐해주러 온다. 아, 물고기가 왠지 아닐 것 같아서 어감상. 신의 눈물이라 그러는구나, 물고기를. 나 몰랐어. 다된거 아니냐, 이제? 나좀 놓아줘, 미친 게임아. 이거 하나 남았나 봐. 끝? 막? 나는 생을 가질 수 없지만 내 안에는 어둠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무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내가 상자 안에 있다면 그것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질 것이다. 아, 왜 이렇게 졸립지? 아,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상자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의 무게가 가벼워진대요. 상자 안에 있으면 점점 가벼워지는 거래. 뭔데? 상자 안에 있으면 가벼워진대. 감이 안 오는데 나는? 상자 안에 있을 만한 게 있는 거냐, 여기서? 다 없을 것 같아. 상자 안에 물도 안 넣을 거 아니야. 근데 밧줄인데 상자 안에 들어가냐? 뭐뭔 소리야 이게? 화염화살 면역해 버렸고요. 아니 잠깐만,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상자 안에. 어, 구멍? 반지 얻었어. 아, 뭐 상자 안에 구멍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상자에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데, 뭔가 느낌 좀 쎄한데. 뭔가 좀 어거진데. 안에 들어 있는 거랑은 약간 상자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랑은 표현이 좀 다르지. 들어 있다 그러지 않았나 방금? 그랬잖아. 아, 안에 있다면이구나. 죄송. 맑게 못 알아들었죠? 건축자의 손을 찾아야 된다. 일단 반지 까고요. 아, 매 라운드마다 체력을 1포인트 재생한다. 나쁘지 않죠? 아, 이거 반지 얘기하는 거구나. 됐어. 탱커로서 나쁘지 않은 능력. 건축자의 손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동합니다. 맵을 이렇게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 만한 데는 여기 두 가지죠. 저기 먼저 가겠습니다. 역시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돼. 확 피곤하네. 레벨 15를 찍어서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하급 회복을 해야지 내가 얘가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하급 회복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 솔직히 말하면 피곤이야. 굶주린 괴물들이 찾아 나왔다. 그럼 15짜리? 칼날거미? 경험치 주니까 한번 해볼까? 더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잖아. 일단 가봐. 빠른 니가 가라. 맵 어떻게 된 거냐? 아, 여긴 뚫려 있구나. 다 모여봐. 그렇지.
아. 여기 뚫려 있는 거 아니야? 뚫려 있네요. 아, 여기 기억날 것 같아. 잠깐만, 자. 이리 와봐. 한 따까리 해야지. 이런 건 연구가 더 어울리지. 그렇지. 그렇게 처맞으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어우, 야, 나, 내 마음을 읽었나봐. 적수적수에 싹 쏴버렸죠? 내용이 좀 재미가 없는걸. 메인이 좀 부실하다, 솔직히 말해서. 서브가 재밌는 게 많아. 서브를 해야 돼. 텐서 변신 한번 해볼까? 궁금해. 13에서 38이죠, 지금. 얼마나 세지나 궁금하다, 나도. 3에서 50? 공에는. 공에 2? 얘랑 비교하면 되지. 아니, 괜찮지 않아, 걔? 은근히 세지네? 체력도 많은데? 야, 전사급이 되긴 하네? 야, 이렇게 보면 또 괜찮아 보인다, 또 마법. 무슨 마법이었냐? 텐서. 레벨만큼 라운드야? 꽤 괜찮네? 야, 방어 마법 걸고 얼면은 꽤 좋아 보이는데, 의외로? 애처럼 울음소리에 모든 게 조용했다. 되게 맵이 좀 심플하다, 야. 가자. 이것을 숭배하고 있었다. 나는 복을 테니까 넌 싸우고 있어, 너희는. 어우, 야, 저분이 나왔어? 쟤는 안 되지. 겸치도 주고 좋구만, 아주. 아, 잠깐만요. 펼기 안게 싫은데, 나. 길 없네, 여기. 그렇지! 몰아쳐, 몰아쳐, 그렇지. 가속 좋아. 아이템 좋아요. 세이브 한번 하고 가자. 몬스터 소환. 이거 뭐 다치는 거 아니지? 맵 사이즈 좀 봐. 게스트 미. 야야야야, 자, 이거 좀 많다. 이건 조금 그런데. 아, 너는 못 쓰냐? 레벨 낮아서? 아, 비게. 팔라딘 느리긴 하다, 템포가 좀. 써봐. 역시 능력으로 쓰는 게 좋긴 하네, 이렇게 보면은. 화신이 못 쓰는 건 좀 크지. 화신이 쓰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거의 이제 동레벨 전사만큼은 아니어도 멀티클래스만큼의 이제 DPS를 보장해주는데, 능력도 포함해서. 소환 좀 하지마. 무슨 다 잡으니까 소환을 하냐, 기분 나쁘게. 자, 기다려봐, 오지 말로. 원래 가까운 데부터 가는 거야, 나의 룰이지. 올. 아, 다 잡아. 빨리 가, 빨리 가. 너무 나대지 마. 빨리 가, 빨리겠어. 아, 라임 좋구요. 야, 그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면 안 돼. 아플 게 많다고. 아프겠다, 야.
야, 병 걸렸잖아. 야, 병 엄청 아파. 그렇지. 뼈골렘 얘 때리고 있는 거냐? 그렇지. 원래 칼을 쏘면서 끝나야 돼. 이 정도 적들한테 데미지 입으면 안 되지. 빨리. 그렇지. 양성은 플러스 원이겠죠? 일단은 가져갑니다. 와, 지팡이가 나왔네? 에메랄드 가져가야죠. 아, 나 이거 끝을 아니까 약간 재미가 없다. 메인 게스트. 약간 점점 끝을 달려가니까. 성직자 지팡이. 성직자의 지팡이. 수수한 무기이다. 사실, 육속봉은 판정이 좋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죠, 아이템 자체가. 데미지가 너무 극혐일 뿐이지. 이래서 여기 뭐니 절반이잖아. 약화강선? 어우, 야, 권능어 기절이면 최고 티어죠? 마법으로써. 이동해. 거기서 말해라. 네놈의 거짓말을 들어줄 테니까. 그 보디가 너희들을 보냈지. 그렇지 않나? 네놈은 날 죽이러 온 거야. 굶어 죽어! 아, 나왔다. 건축자의 손 얘가 갖고 있나 보네요. 1대1로 싸워봐. 난 1대1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야, 근접 때리네. 생긴 거랑 안 맞게. 그렇지. 보여줘. 최강 성검의 힘을. 손탄이. 뭔 소리야? 절반의 죽음이지. 흡혈귀와 저주를 내렸어. 감당하기 힘든 공포야. 나무말뚝 있죠? 아, 다른 말뚝이 필요해? 아, 비닐방이 하나 있어. 커다란 저걸 숭배. 아. 크리스탈이 나무의 절반이야. 두 가지 얻게 되는 순간 알게 될 거야. 됐니? 쉬어야겠어. 잠깐만, 아이템도 안 주고 그냥 가버린 부분이냐? 야, 잠깐만. 아, 좀 심했는데? 두개 있으니까 됐겠지, 뭐. 가자. 너희는 일로 오고, 아, 너희는 어차피 나가려면 일로 가야 되잖아. 일로 오고, 1번만 와. 아, 같이 싸워야겠구나. 아, 예. 방송 준비 알람 울렸네요. 벌써 50분 지났어요. 발로서 재밌긴 하다. 난 정말 만족스럽게 게임하는 것 같아. 야, 너무 오래 걸리는구나. 보여줘라. 아, 나 자꾸 이거 감속 쓰려고 켰는데 자꾸 연쇄번개 쓰게 되네. 베크나가 정말 좋다. 법사는 베크나 때문에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 베크나가 너무 좋아. 그냥 라운드만 지나면은 마법을 직발로 쏴버리니까 너무 강력해. 베크나는 정말 환상적인 아이템이야. 너무 이렇게 열어주면은, 야! 오바예요. 아, 진짜 개오바예요. 이거 준비하고 써야겠다. 야, 운볼크 세 마리씩 나오는 건좀 오바인데. 다 보여봐.
아, 속 쓰려. 여기 몸이 안 좋지, 요즘? 아, 너 왜 이렇게. 짜증나네, 진짜. 가자, 혼자서도 이길 수 있는 녀석을 보내. 그럴 줄 알았다, 야. 싸워봐! 아, 뭐하니. 나머지 찌꺼기들도 열심히 싸우고 있죠? 에스윈 멀쩡하냐? 이거 실청으로 써지나? 일단은 데미지를 주자. 실청이 문제가 아니다. 야, 근데 또 데미지가 세긴 세구나. 이렇게 보니까 이 16에 27이라는 게 엄청 세긴 하네. 자이라는 버틸만 하지 솔직히. 잠깐만. 취소. 2대1은 안 돼. 오바야. 아, 허브 잘 쓰네요. 에드윈이 발리가한테 맞고 있어요, 무려. 얘는 혼자서도 지금 셋을 다 죽였는데, 혼자서도. 혼자 셋을 다 죽였는데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쓰레기놈들. 안 되겠구나. 근력으로 제압해라. 텐서 변신. 보여줘. 아이고, 비코니아가 잡았네? 비코니아. 제법이잖아. 어, 제법이야. 데미지 세. 야야야, 잠깐만. 에스윈 때려. 에스윈 실력 많아. 야, 버프 두 개 건 전사화된 에스윈이야. 의외로 텐서 괜찮다? 마음에 든다? 법사가 맞는 얘긴 해. 법사는 진짜 편하잖아, 플레이 자체가. 이로 나가면 된다, 이 말이지. 아, 여기가 원래 입구인가봐. 아, 이렇게 짧았구나. 아, 내가 여기서 많이 헤맸었나보다, 전에는. 뭔가 되게 짧네? 맵이? 다 연결돼 있네? 생각을 잘못했어. 석상! 여기서 긴, 여기서부터 긴가? 어우, 경험치 많이 줬죠? 에드윈 레벨업 했습니다. 7레벨 주문 2개. 하, 끝내준다, 끝내줘. 7레벨 2개 풀렸어, 7레벨. 아, 너 버렸는데 버리고 싶지가 않아. 아, 여기 소환대는 이제 소환수들은 지금 단계에서 쓰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엄청나게 강력해요. 아, 나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 세서. 그 정도로 셉니다. 기존에 이제 소환수들이 약간 이제 어그로 끌고 죽는 용도나 아니면 이제 상성에 따라서 데미지 넣어주는 오그 같은 거, 약간 이제 그런 서브 계통을 썼다면 이제 소환수만으로 게임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소환수들이 나옵니다. 진짜로 소환수만 보내면 돼요. 하지만 그럼 재미없죠? 세상에 걸린 8레벨 이하의 이거는 어차피 진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는. 수호자고 얘는 굳이 얘기하자면은, 케키샤는 아까 그 악령 같은 거죠? 하얀색? 그 녀석이랑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써야겠죠? 권능어 기절, 내성굴림 없음, 실시간 1. 되게 기묘한 능력이죠? 내성굴림 없이 그냥 시전시간 1로 기절시켜버리는 기능인데, 의외로 내성 자체, 그러니까 기절 자체가 면역인 녀석들이 의외로 많아요. 중요한 순간은 좀 그렇죠. 잡몹들을 하나 기절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90 이상 생명점 영향도 없어. 별로 안 좋아, 의외로. 이거는 이제 거의 얘도 이제 안 걸리죠, 이런 애들. 발리가까지도 안 걸리면 말 다 했죠. 아, 근데 조정. 주문지수 경과하거나 성종을 해제하기 전까지 조종하에 놓인다. 아,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잠깐만. 에너지 좀 채우고. 오늘 한 시간만 하고 끊고 한 시간 또 할까? 그럼 이어붙일까, 녹화 영상? 아니야. 몸에 힘이 없어서 잠이 안 오더라.
이 주문 시전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7레벨은 필요가 없죠. 베크나가 있으니까. 시전하면 대상에 걸린 8레벨 이하의 보호막 하나가 해제된다. 8레벨 이하의 보호막 하나가 해제된다는 거는 이른바 이제 최고 레벨의 주문인 하이어빌리티급 주문을 제외하면 전부 다 해제된다고 보시면 되죠. 또한 이후 주문의 지속시간이 종료할 때까지 매 라운드마다 하나씩 보호막을 제거하게 된다. 정말 강력한 겁니다. 켈빈의 보호 채찍에 영을 받은 하급 주문 반사, 하급 무적 구체, 주문 면역, 반사, 회피, 방패, 주문 무적 주문이다. 이거밖에 안 돼? 높은 레벨로 미리. 동레벨이면 무작위. 마법저항은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시간이 7이나 돼서 사실 솔직히 그렇게 좋진 않아요. 돌파가 오잖아요. 돌파조차도 오래 걸린다고 느끼는데. 그쵸. 사실 후반까지 보면 후반 법사들은 진짜 튼튼하거든요. 상상을 초월하게 튼튼한데 이런 거 있으면 좋죠. 거기다 이제 베크나가 있기 때문에 3라운드면 쏘기 때문에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에요. 두개 가져가겠습니다. 다른 건 조금 그렇네요. 이거 재미용으로 하나 가져갈까? 즐겜용으로? 혼돈 구체. 이거는 지역이죠? 모든 생명체. 변이시키면서 대상 가속한다. 너무 이거는 랜덤이야. 사실 이렇게 보면은 9개 중 하나의 확률이죠. 확률로 이제 안 좋은 거고, 좋은 게 이제 하나의 확률.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정신이 나가 있어 지금. 원자분해 된다 이런 걸로 하면 이제 아이템 같은 거안 나오는 거고요. 핵기체 한번 데려갈까? 난 개인적으로 핵기체를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해. 얘는 이제 불내성, 불면역까지는 정 만나면은 불을 안 쓰더라고요.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지능 별로였던 것 같아. 대지정령계인데, 대지정령계가 정령왕 빼고는 별론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뭔가 좀 메가리가 없어. 진흙골렘 같은 건 엄청나게 센데. 택키시 한번 볼까? 니시루 소환과 유사하다. 강화파일을 할수 있으며. 비모 무기로부터 보호 면역성을 갖고 있다. 이게 정말 좋거든요. 난 핵키샤 할래? 하나 소환할 거면 핵키샤가 좋아. 난 핵키샤 좋아해. 디자인적으로. 뭔가 법사가 소환하기 어울려. 지니는 좀 뭔가 붕 떠있어, 느낌이. 가자. 일로 가는 게 탈출구였나? 알다, 갔다 보면 아무 말 알겠지, 뭐. 가봐. 아, 야, 뭐해? 갑시다. 위쪽 문과 양쪽 문 있죠. 아, 기억났어. 이거 함정해제 없으면은 못 깨는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짜증냈던 것 같아. 발로스에서 유일하게 그랬던 걸로 기억해.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그런 식이 아니었나? 어찌되건 그림이 있고, 함정해제였나? 환영 탐지 그런 거였나? 도박기 박살났죠, 지금? 아이씨, 혼돈이 뭐니, 혼돈이. 라일락코로 들었으면 혼돈 안 걸렸는데. 아유, 이게. 야! 나와봐. 아, 얘도 걸렸어? 개쓸모없네, 이 새끼들을. 이거 뒤에 마인드 플레이어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아. 이게 길이었을 거예요. 지금 보이죠? 두 번째 게 길이었고. 아, 맞아. 이거 이맵. 내가 이맵이었나? 이맵이었을 거야, 아마. 내가 여기서 아이템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내가 계속 못 찾아가지고 개 쌍욕하면서 했거든요, 진짜. 아, 법사 지금 남아있다, 야. 제거해버려. 에드윈, 보여줘야겠다, 야. 상위 마법의 힘을. 아, 나 자고 일어나지 않아서 못 쓰는구나. 스켈레톤 전사.
강해져라! 어, 야! 대충 싸우면 안 되겠다, 야. 제대로 한 타까리 해야겠다, 이거. 그럼 나가볼까, 먼저? 어. 이거 일로 가면 탈출이었던 것 같아. 아, 나 저거 아래 가볼래. 이거 가볼래. 기억 안 나, 저거 나. 가보면 알 것 같은데? 맵피트가 뭐냐, 맵피트가. 420짜리. 그렇지. 그렇지. 한 방이야, 한 방. 널 방정 가면 좀 자야겠어. 그, 인코딩 할 때. 한 30분만 자야겠어. 머리 아프다, 잠을 안 자. 지니가 나타났다. 아, 아이템 주로 내었어? 세 개의 빛나는 보석이래. 건축자의 손 필요 없잖아. 이것도 포함이라 그랬지. 이것도 필요 없는 거지. 이걸 왜 그랬니? 이거 알고 있나 보네? 야, 얘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야, 뭔가 어썸한 거 나왔다. 화저 20이 더 좋아. 원거리잖아. 너는. 야, 솔직히 이거 더 좋지. 아, 너 왜 이렇게 좋은 거 다 끼고 있어? 줄 게 없잖아. 아, 얘 줘야겠다. 누구 줘서 나? 어, 못 껴? 왜? 내 손굴림 하나 차이네? 그럼 저거 껴라. 어. 내 손굴림 차이면 껴야지. 비콘이야. 아니, 너무 별거 아닌 거 줬다, 야. 인간적으로. 적보단 좋은 거 줘야지 메인인데. 하긴 퀘스트에서 얻는 게 더 강해야 되긴 하는데. 조금 그렇게 뭐 좋고 이런 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 약간 특색이 있는 능력. 민첩 하나 올려줘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어. 너무 욕심인가, 그거는? 가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던 위부터 가죠. 가서 갑주 하나 먹고 왔네. 나 항상, 나 약간 편집 요즘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떻게 편집될지 나도 모르겠어. 자신도 알 수 없는 기묘한 편집력. 아, 먼저 소환하고 할 걸. 야, 너무 이렇게 되니까 할 거 없잖아. 아이씨. 아그로부터라도 보호라도 해라, 야. 할 게 너무 없다, 쟤는. 바로 돌진해가지고 다 때려 죽인다. 가라! 자, 그리고 써보자. 이거였지? 이거 쓰고 널 보내. 그렇지. 매 라운드마다 하나씩이야. 그리고 디스펠검. 아, 돌피부 같은 거 안 통해요. 아, 이건가 봐. 계속 지금 제거되고 있는 건가 봐. 좋아요. 야, 이렇게 보니까 좋네. 네, 지금 여기였나 여기였을까, 길이. 어떻게 열었지? 네가 열 거지? 몰라. 붙이면 열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아, 맞아. 저기서 그림이 나올 거야, 여기서. 갑시다, 일단은. 버프 걸어놨으니까 빨리 갑시다. 빨리 싸웁시다. 여기 열어봐. 여기서 뭐 몬스터 나왔을 겁니다. 그치? 아, 이것도 따줘야 되냐, 따로? 이거냐?
이거를 하면은 여기서 네버가 이거냐? 아, 이렇게였지? 야, 애매하게 기억했어, 애매하게. 이거 비코니아가 깨주면 돼, 비코니아를 그걸로 깨주면 아이템으로. 이렇게 봐, 왜 이렇게 민적겨. 그렇지. 불도끼로 다, 그렇지. 어이구, 얼마나 아름다워. 저 투명 괴물 뭐야? 영혼 트롤? 영혼 트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빨리 잡아! 디자일은 트롤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12,000 경험치. 야, 많이 주죠? 이렇게 이제 퍼줍니다, 경험치를.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게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서브가 필요한가 싶기도 해요. 미스랄 토큰 저것도 쓰는 거였던 걸로 아는데. 어, 얘 돌파도 있어? 그렇게 다재다능하냐? 너 원래 그렇게 마음 많아? 있을 거다 있네? 왜 이렇게 푸짐하지? 내가 쓸만한 건 다, 있... 야, 이거 저, 잠깐만, 굉장히 푸짐한데? 어, 너 1레벨밖에 차이 안 나? 높게 나왔냐? 야, 이러면은 내 마음이 다르지. 어, 베크나가 없긴 한데, 그래도, 야, 솔직히 베크나밖에 필요 없어, 이 게임에서. 당장. 보망토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반지 갖고 있잖아. 아, 그럼 너 그냥 알몸으로 싸워야 되는데? 아유, 좀 그런데? 거미줄 쓰면 안 된다. 부, 허상분신 3개랑, 산성화살 2개. 어, 산성화살 정도면은 평타 수준으로 쓸만하겠지. 가속 2개, 제거 2개, 아, 제거는 하나면 되겠지. 또 하위니까. 감속이 없네. 번개화살은 나도 위험해, 연구로 가. 돌피부. 돌피부 2개, 투명화 2개. 오레벨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돌파 3개. 집에 하나 때려, 거의 안 통할 것 같긴 한데. 연쇄 번개. 어, 좋아. 가자. 아주 아름다운 구성이야. 아이, 믿는 거다, 야. 아, 비키세요. 아, 진짜. 방해되시네.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너라면? 믿고 있어, 나는. 어? 왜안 믿는 거죠? 응? 야, 자이라 범위 진짜 넓다. 원래 이렇게까지 넓을 필요가 있는 거야, 게임에서? 어그로만 분산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먼데 오히려 불편한데, 저러면은? 자. 야, 태양 불거 주변으로 불거 쏘는 거죠. 빠르고, 데미지 세고. 저건, 팀킬이 좀 다분해서. 거절하는 걸로, 저 아이템은. 야, 너 텐서변신하면 딱이다, 야. 텐서변신 없겠구나. 뿔과, 아, 드디어 나왔죠. 마인드 플레이어의 고찰. 개색. 너 죽음 내성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는 버틸 겁니다. 이거. 어디다 쓴지 기억이 안 난다, 나. 저건 앞쪽 진행이었나? 그렇지. 죽음 내성이 몇인데, 나는. 여기서 그림, 트롤 조각. 아줌마! 자연스럽게 와서 빨리 꺼줘. 아, 이렇게 멀리 있어. 야, 거기서 안 되나 보다. 너도 안될 때가 있구나. 너도 있지 않냐? 내가 안 넣어놨을 리가 없는데? 이것도 안 넣고 뭐 했냐, 너는? 뭘 갖고 있는 거냐, 그럼, 스킬을?
늘 것도 별로 없을 텐데? 투명한 해제 둘이요? 신공성. 아,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는. 아, 두 개구나. 야, 그냥 저거 그냥 갖고 와라, 그림. 이거 뭐야? 움버헐크야? 아, 움버헐크 저렇게 생겼구나. 나 처음 봤어. 아, 나 이거 듣고 나개 놀랐어. 어떻게 여기다 그림을 넣을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보면 알겠지만 조각상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호작용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여기는 없었던 심지어. 지니가 이렇게 생겼어? 아, 나 지니는 좀 약간 이제 사람처럼 생겼을 줄 알았는데 완전 도깨비처럼 생겼네? 가자! 화살 안 주니까 너무 편하다. 아, 너무 편해. 볼링이랑 화살 안 주니까. 돌멩이? 아, 그냥 잡아, 빨리. 잘했어. 아니, 이런. 아, 이거 슬레이어 변신하는 데 아닌가, 여기? 처음으로?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친구들한테 미움받거든요, 변신한 분은. 야, 뭐해? 껴서 못 나가잖아. 그렇지. 슬레이어 변신이라는 거를 하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7에 142, 마이너스 1, 13에 14. 야, 데미지 이렇게 세냐? 너 그냥 기본이 마이너스 1이야? 왜 이렇게 강해? 뭐 버프 발랐냐? 세긴 하다. 엄청 세네. 비켜봐. 같이 가야겠어, 꼭? 어?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돌아가는 길에 생기나? 아, 잠깐만, 나 이거 하기 전에 저기 갔다 올래. 그림 갖고 올래. 저희가 먼저였나 기억은 안 나는데 하고 올래. 하고 싶어졌어. 역시 가장 만만한 거는 트롤이죠? 아무것도 없죠? 어, 있네. 야, 12,000짜리 트롤이다. 야, 이거 센 놈으로 잡았네? 하긴 이 정도 나와야 단가가 맞지. 마인드 플레이어는 12,000짜리도 부족한데. 움버헐크는 그렇더라도. 움버헐크도 경험치에 비해서 너무 강해. 움버헐크 안 나오자. 아, 나오네? 내성굴림. 어, 길이구나. 이 3번이 맞네, 그럼. 1만 움버헐크. 노블 지니. 갑자기 왜 그렇게 버프를 작다 걸어? 마인드 플레이어. 마인드 플레이어가 이제, 발루스 게이트 3 트레일러에 나오는 몬스터입니다. 게임에서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편이죠. 요 녀석입니다. 어, 상태 이상 위주로 쓰고, 데미지도, 보이죠? 무슨 기술이었지? 레벨 2 되는 다음 직사 거는 거였나?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아, 상태 이상 걸리는 녀석을 죽이는 거였나? 마인드를 지배한 다음에? 마인드 클레어 같은 경우도 특별히 강한 요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전용 무기도 생겨요. 전용 무기가 아니라 전용 파이법이었나?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특이하죠. 칼이 나왔습니다. 양손검. 야, 혼돈 악한테 추가 피해 주는 게 나았네. 근데 그래도 꼴에 어떤 의미에서는 야 마법 저항도 있고 혼돈 악 추가도 있고 카르미소르의 이제 마이너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거 슬바엔 나일락으로 쓰지. 얘는 50%인데. 대비 차이 엄청나죠? 디스펠이라는 이제 최강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디스펠 많이 하면 더 좋은 무기가 스태프가 있긴 한데, 순수하게 이제 모든 종합적인 능력 따지면 세죠? 발리가 조심해야 돼. 국가 죽는 거 한순간이야. 저 망렬검이 뭐였지? 언대상도 추가 데미지 준다. 야, 재밌는 거 많아. 법사로 전사화해서 플레이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언제 풀리냐? 당연히 지는 걸로 덤비는 거겠죠? 뻔하죠, 뭐. 솔직히 3대1은 자신 없어, 나도.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인간 늑대 뭐야. 번역 좀 심했네, 진짜. 이모엔, 나대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모엔.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원래는 연쇄 번개. 이미 죽은 다음 쓰죠? 아, 너무 헷갈려. 이렇게 쓰다가 저거 쓰니까. 영웅갑주 있는 것만으로도 황송하다, 진짜.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죠? 아, 다 모여, 그냥, 야. 그냥 좁은데, 넓은데 싸워, 그냥. 아, 이거 다치는구나. 준비됐지? 보여줘라, 힘을. 골렘 추가 피해입니다, 참고로, 발리가. 예. 발리가 이제, 이 레인저들은 속적을 정할 수가 있는데, 속적을 정하면 속적한테 4. 카발리어가 악마력 용한테 플러스 3이죠. 상대적으로. 플러스 4가 추가기 때문에. 어딨냐? 숙적 골렘이죠. 골렘 상대로 되게 센 편입니다. 물론 창이라는 무기 자체가 골렘한테 통하는지까지 기억 안 나는데. 아, 통하지 않을까? 되게 열심히 들은 데미지 안 들어가는 것 봐. 안 들어가는 거 싫어하냐? 얘가 센 거냐? 아니잖아. 약간 굴욕이야. 이게 활시위가 나왔죠, 방금. 활시위가 이제 활과 합쳐져서 단궁이 되는 걸로. 개센의 활대가 내가 먹지 않았나, 개센? 나 먹었을 텐데. 버렸나, 설마? 귀찮아서 안 맞는 대로 버렸나? 어디다 버렸지? 아씨, 왜 버렸냐? 너나. 잠깐만, 찾아보자. 내가, 잠깐만. 개센, 활. 개센 활이라고, 지금 개센 활이라고 나와. 아, 모두장이 집 지하였지? 그럼 여기서 얻는 게 아니네. 지금 못 얻었네. 이거는 이제 단궁이고, 이모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모엔이 저거에 값어치를 하는 전투력을 가졌는지까지는 약간 미지수인데. 일단 이모엔 거니까. 야, 돌골렘은 쉽지, 야, 죽여! 돌골렘은 라일락호르가 통하기 때문에. 라일락호르가 아니라 카라소미어죠. 안쓰고 뭐하냐, 얘네들? 아, 저거 모으면 아이템으로 변환시켜줬었나? 아, 미로 나왔다. 미로가 정말 강직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강직하단다. 이거는 아마 내성굴림 없이 이탈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았을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면은. 저것 때문에 법사가 복수여도 괜찮다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걸로 보상받는 거였나 봐. 능력치 보상은 없습니다. 그냥 아이템일 거예요.
토크를 넣으면 된대요. 한 켤레 장화가 나왔다. 소금 몇개 남았어, 그래서. 5천원이니까 다 볼까? 몇개 남았지? 이거 눌러보면 나오지. 니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치타발. 좋은 아이템이죠? 5랑 10을 한번 먹어보죠. 둘다 장화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격이랑 냉기였을 겁니다. 내 계산이 맞다면은. 전기랑 냉기 나왔죠. 필요 없죠. 치타발이지. 근데 발리가가 몸이 안 돼서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넣어. 발리가 따위를 신경 쓸 짬이 아니다. 순스토커야, 얘는. 순토커지. 니가 왜 갖고 있어? 이게 무슨 재주가 있다고 저걸 갖고 있어? 스탑을 2개. 빨리 가! 드디어 너도 이제 박압한다 이거지. 너 근데 망토가 안 들어갔냐? 아, 저렇게 좋은 아이템이었어? 좋다고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은. 마르스 2밖에 안 돼, 지금 얘 방어력. 그나마 이제. 아, 좀 불안하긴 하네, 너. 스펙적으로다가 좀, 체력도 많이 낮고. 진행합시다. 맞아, 여기가 아니었구나. 난 여기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너 소환할 수 있는 놈 없냐, 좀? 너였냐, 소환 갖고 있는 애가? 아, 너는 그냥 그거 소환해, 핵기자. 아, 너 핵키자, 너 핵키자. 아예 못 쓰니까 딱히 할게 없네. 언데드니까, 야, 그거 할까? 아그로부터 뭐? 다른 캐릭터는 볼 것도 없죠. 그냥 가진 거 쓰면 되죠. 아, 좀 느린데? 아, 됐어, 그냥 써. 자이라 쓰고, 핵기자 저거 안 걸려도 돼. 타코 올려주는 거 할까? 타코 할 공에, 타코였나? 공에였나? 아니야, 너는 그냥 스스로 강해져. 자, 핵기자 걸렸죠? 이게 핵기자입니다. 내가 생각한 거랑 약간 다르게 생겼네?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지금 마법을 갖고 있습니다. 유령 갑주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문도 사용을 하는 약간 범용성이 뛰어나죠? 핵기차 다시 봐봐. 악취구름은 됐고, 솔직히 악취구름 나도 혐의고, 산성 화살 같은 거, 이제 산성이라던가 매직 화살 같은 거, 뭐 불만 쓴다거나 전기만 쓴다거나 이러면 약간 이제 암만 불리는데, 나름대로 범용성 있게 쓸수 있죠? 아, 죽여라. 당연히 보드위 버프 덜, 야, 보드위, 잠깐만. 보드위! 아, 변했어. 아, 잠깐, 이거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어떡하냐? 나 준비하고 갔는데. 마지막으로 우르디기를 엇갈리게 된다. 여기 있죠? 클릭이 안돼 지금. 바알의 아이, 당신은 뭐가 된 거죠? 아직 안 변했어요? 이걸 알려야 돼. 변했죠 지금? 자, 볼까요? 아, 잠깐만요, 맞지, 이거 이런 상태였구나. 완전히 지금 미쳐버렸죠? 컨택 안 되냐? 보이시죠? 방어도가 14입니다. 마이너 14. 그리고 이제 타콘 0이고요. 오히려 낮아졌죠.
방어도가 원래 14까지 안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 7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올라가나 보네요. 거기다 내가 이제 갑파 입은 게 포함되나 보구나. 나 이렇게 결정된지 몰랐어. 이게, 데미지가 그렇게 센게 아니네? 원래 데미지보다 약간 약하네? 나는 캔 사이를 할 때, 뭐 여기 진행할 때쯤에 거의 만렙이었을 거예요. 캔 사이로. 그래서 너무 세가지고 이제 너 오히려 약해진다고 얘기했었는데, 아 그렇지도 않구나. 원래 이제 카르솜으로 들면 이렇게 세구나 타코랑 데미지가. 나 몰랐어. 공의 6입니다. 6입니다. 6이 얼마나 빠른 거냐면은 이제 발리가의 2배죠. 힘이랑 25 25 건강 19. 양손무기 스타일. 이거 이제 저항력이 전체적으로 10씩 올라갔죠? 뭐 피해 저항력. 근데 마저 자체는 빠졌네요. 역시 이제 카르소미어를 쓰는 게 아니라서 빠졌나 봅니다. 이런 거면 이제 전에도 이렇게 잠깐만 전에도 이렇게 다 준비하고 가서 도박이 변신해가지고 다아 맞다 전에 솔프리였지? 그랬을 리가 없구나. 아 이모엔만 있었나 합류가 돼서 여기서? 아 몰라 기억 안 나. 변신해 빨리. 야 공속 좀 봐. 강하죠? 지금은 윈드밀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강한지 느껴지죠? 사실 이것보다 강해야 돼. 이것보다 강하게 만들었어야 됐어. 바아레아 이거는. 팔 왔다 갔다 하는 것 봐. 신성한님까지 받았어 지금. 이거 경로랑 같이 쓰면 진짜 세겠다, 야. 경로 쓰면은 마법 그냥 상태상 다 면역인 거 아니야. 당신의 몸과 정신이 당신을 통제하여 제갈업했다. 당신의 의지는 약해지고 바흐리 정수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 괜찮아, 그런 건 처음 봐. 바흐리 하신 중 하나 슬레이어가 된 거야. 어떻게 하는 거니? 읽은 책을 읽은 적이 역시 사람이 책을 읽어야 산다고. 책 읽은 걸로 아는 척하죠 이모엔. 여동생이면서 건방지게 오빠한테. 보드이와 이르니쿠스로부터 우리 영혼을 되찾아야 돼. 난쭉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영역을 나타내는 걸 거야. 그러하다. 이게 그냥 변신할 때만 되던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변신이 되던가 기억이 안 나네. 뭐라고 안 한다 얘네들. 뮤타우루스의 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씌워주겠습니다. 뿔을 씌워주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 없는 거 아니까 씌워주라고 여기 있잖아. 하나 더 모아야 되나? 아 여기서 모으는 건가 봐. 토큰 나오네? 연쇄번개. 연쇄번개 솔직히 판매용이죠 둘다 있으니까. 아, 가오스 나왔다, 야! 가오스부터 죽여. 가오스를 죽여버리면 되지. 한 마리 정도는 뭐. 뿔 누워 갖고 있어. 아무도 없어? 도움이 안 되는구만, 이 자식들. 아까 뭐 먹었지, 나? 아, 토큰 먹었지. 토큰 4개로 부족한데? 신발 하나라도 먹으려면 전격은 뭐 필요 없고 솔직히 말해서 전격은 전격 면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망토로 뿌리다.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여기서는 다음에 까면 이제 나가는 거 아니야. 나 가서 갖고 와. 갖고 와 빨리 가서. 뮤타우루스 뿔은 모르겠어. 너 가서 갖고 와. 아 이거 가서 끌고 가자. 야, 니가 걸어줘 빠르니까. 가속 걸면 순식간에 가지. 미친 속도. 야, 이거제. 이 6개 있죠, 딱? 근데 냉기저항도 가져가긴 하자. 발리가 주자, 발리가.
냉기지하는 게 낫지. 굳이 전격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 탈로스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 얼음, 눈폭풍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아, 너 치타발이지? 맞다. 아, 바본가? 자이라 주자. 아, 얼음 그렇게 많이 안 뜨는 걸로 아는데, 데미지가. 아, 자주 안 뜨는 걸로 아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럼 이제 3만 점. 아, 이걸 해야지 문이 열리는구나. 보상은 없어, 그러면? 극혐이다, 야. 3만 남았다. 코볼트 특공 대원. 아, 깜찍하다, 깜찍해, 진짜. 이게 뭐냐, 이게. 아. 여기서 이렇게 닫는단 말이야? 7원. 제거해. 와, 이거 없네. 제거해. 뭐 어떻게 가는 거였지, 이거? 기억 안 나는데, 나? 맞냐, 여기? 나 보석 먹은 거 없잖아. 다이아몬드잖아. 토큰 하나에. 토큰 대원 왜 내가 갖고 있지? 집에 있나, 정신? 아, 다 죽여야 풀리나, 혹시? 아, 그렇네. 나를 테스트하겠다고? 다른 길은 없다. 응하지 않으면 죽는다. 저항하지 않겠다. 가자. 아우, 씨. 하필 포자야. 야,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돼. 포자 뽑으면은 한 번에 훅 가. 아, 다행이다. 가속 없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야. 내가 얻은 것은 나무에 있었으며 나는 자리에 앉아 그것을 찾으려 했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나는 그걸 집으로 가져갔다. 무엇이냐? 찾을 수가 없었는데 집에 가져왔대요. 나무 위에 있는 건데. 태양. 야. 회색. 군벌크 하나 정도는 문제 없지? 잠깐만, 덩치. 야! 하위 대지 정령? 근데 통하냐, 이거? 반지? 통하는 꼴을 한 번을 못 봤는데, 내가. 물량 마식이라고 나와? 써봐. 뭐야, 뭐안 써. 경치 먹었으니까 그렇게 볼말 없음. 아, 잠깐만. 아, 너무 선 넘네.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구만. 야, 발레가 뒤지겠어요. 다 지금 지쳐서 전적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싸우죠. 통과했다. 넌 자유다. 5만 경험 지식. 야, 푸짐하죠? 아까 3만 줬는데. 버립시다, 이건.
달달하다야. 4호레벨. 아, 주인공 올랐구나. 아, 1업만 더 하면 된다. 타코 하나 감소, 1레벨 주면 안수출 해보. 적당적당하게 나왔죠. 1레벨만 더 하면은 30만만 더 먹으면 돼. 총 지금 몇이야? 210. 120만 더 먹어야지 하이어빌 풀리네. 지금 어떻게 먹은 게 180이고. 와, 무시무시하다, 진짜. 가자! 난 자네가 훌륭한 단백 건강으로 이곳에 폭풍 뚫고 나가는 걸 보았네. 실을 품을 수 있도록 내가 충고를 해주겠네. 나는 그의 주문들의 갑옷에서 흠을 하나 보지 못했네. 자네가 그에게 맞서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할 걸세. 군대를 내가 하나 제안하지. 수감자들 이용할 가치가 있는 자원이야. 그들을 풀어주면 그들의 분노와 불만은 이르니 굳세게 일직선할 거야. 사이먼 히바리안. 변신할 때마다 개지랄이네. 아, 큰일 났네, 이거. 여기가 이제 이르니쿠스한테 실험당했던 그곳이죠. 와, 맵좀 봐라. 야, 남자. 일단 길은 함정 하나 없어요. 쉬자고? 잠깐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회분해야 쉴수 있는 거냐? 코너 쓰자, 코너. 코너의 시야를 이용해서 공격을 당하지 말자. 좋은 발상이야. 나중에 컨트롤하게 할수 있게 되던가? 금방 풀렸네? 가자! 역시 네가 열어줘야 되는구나. 널 죽여버릴 거야. 미안해. 내가 꺼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여간, 개집애. 말 더럽게 안 들려요. 이거 다 이랬냐? 이리 와봐. 열렸다. 90원. 여기 나왔다. 존이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해소하고 한번 싹돈 다음 가겠습니다. 열리지 마. 저거 안 열렸으면 좋겠다, 제발. PC 문서는 부끄러운 유사에 되겠지만 나는 여기에 내 생각을 정리하려고 한다. 내 생각, 그 생각들이 내 저번 정신으로부터 흘러나가지 않도록. 스펠로는 내 지배하에 있다. 일단 휴면 상태에서 회복되자. 나는 그곳에 방어장치를 처리해버렸다. 관리자 와네브는 나의 몸을 비롯한 기괴한 반응에 고통받은 나머지 편리하게도 정신이 나가버렸다. 난 그게 뭔지 잊어버렸다. 아마 설다네셀라 신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한가? 내 건강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면 내 고향에 대한 기억 역시 찰나에 지나간다. 난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젠 더 이상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 감정들을 꿈을 꾼다. 때로는 자연의 내 어머니인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단한 번도 그녀의 품에서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은 드물다. 나는 치매 현저한 특징과 더불어 그것을
탄식하는 젊은 엘프 열정과 힘을 가지고 있다. 보디는 지금이 나보다 훨씬 더 절주를 잘 견디고 있다. 그녀는 좀더 집중력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가 언제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지금 이전에 그녀가 받았던 죽음의 선고에서 대항하는 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흡혈귀 상태를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필명성을 받아들인 상태였고 그 절박함이 자극받았지만 이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모엔의 영혼이 그녀를 치료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동기는 명령을 단순하기까지 하다. 그녀는 자신이 유격적인 본능을 즐기고 있다. 비록 엘프로서의 내면은 괴물이 된 본인을 변명할지라도 원래 엘프였는데 지금 흡혈귀가 됐다 이거죠. 할 수만 있다면 내 동생, 여동생을 동정해주고 싶지만 내게 남아있는 감정이나 격렬한 파괴욕뿐이다. 엘렌심은 진실로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내게서 앗아갔고 뭐 감정을 앗아갔다 이런 뜻이겠죠. 내게 남은 인간이나 짧은 인생을 사는 해충의 누더기와 같은 심장뿐이다. 이제 난더 이상 이런 것에 고통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잠깐만요. 숨좀 쉬자. 보드이는 스페롤드는 내 욕구를 잘 채워주었다. 비록 야만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꽤 오랫동안 이곳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관습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도구를 대정비했고 필요한 모든 의식의 준비를 마쳤다. 나는 이모엔의 의식을 끝냈지만 그는 아직 미끼를 쓸수 있다. 난 도박힘이 조만간 나설 거라고 확신한다. 보드인 내가 부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암살자들을 보내주었다. 나는 몇몇을 미리 처분했지만 그건 낭비 같아 보인다. 아무래도 그녀가 뭔가 목적에서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남는 사람들을 위로 안에 풀어놓고 놀이 삼아 그들을 사냥하는 건 말이다. 난 솔직히 그녀의 굶주림에 놀라고 있다. 언뜻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얼마나 생기 넘치게 보이는지 아마 이모에는 영혼 덕택일지 모른다. 난곧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도박해 서둘러야 할 텐데. 스페럴드를 지배하게 된 이후에 심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되게 특이하죠? 이모엔을 통해서 이제 원래 엘프였던 여동생의 이제 자신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감정을 잃었고요. 보드이 같은 경우에 언데드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엔의 힘을 이용해서 보드이가 어느 정도 생기 있게 돌아왔다고 하죠.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가짜 이모 제정신 론크. 모두를 풀어주겠어. 너무 나대지 않는 게 좋을 것이요, 몽크. 뒤지고 싶은가 보군. 이데니쿠스를 죽여. 아, 이데니쿠스 얘가 이제 변신하는 꼬만데 변신을 하죠. 이거를 내가 편집을 했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도 그냥 다 잘라버렸던 것 같은데. 사실 그냥 대화 거는 거고 얘는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변신하는 애입니다. 얘 말고는 다 예전에 나왔던 NPC들이랑 비슷한 애들이에요. 아래층이요. 나 파밍 아직 못했는데. 정말 제대로 미쳤고 난 이런 것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건 미쳐 위험하다는 뜻이지. 이 계획과 목숨을 끝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내려주는 저주로 인해 네 운명은 결정됐다. 나는 너와 이모의 영혼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보드이와 나 자신을 치료했다. 너는 이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 더 비참하게 될 것이다. 보드이는 내가 변형을 했다고 말하더군. 바하리 정서가 슬슬 널 차지하려고 하는 모양이야. 그거 볼만하겠어.
너는 이제 전 남편이 칼리드죠. 칼리드를 죽였죠. 복수하겠다. all of you. I have restored my soul 너무 and will놔드는 work 거, my revenge 구만. without your interference. 아, 에드윈 아직 안 걸었지. No, 죽여! 아, 풀피로 회복했어. 개반칙, 진짜. 반칙반칙 개반칙. 내 분신들 소환했죠, 지금. 연쇄번개 일단 때리고, 너는 이제 감속 때리고, 야, 이렇게 나오면 내가 너무 곤란한데, 좀? 계속 선 넘는데? 잠깐만. 여기다 몰빵해, 일단. 너는 화상 하지 말고 이거나 해. 이렇게. 너도 뭔가 해야 돼, 지금. 방어의 조화가 하나 있을 텐데, 그쵸? 지금 조르니네 니쿠스가 시간 정지를 걸었죠? 아니, 내 와네브가 걸었어? 말도 안 돼. 와네브가 해제하고, 아, 이거. 잠깐만. 아, 가짜 이모야한테 건 거지? 다 걸렸죠, 지금? 벌레 다 걸렸죠? 벌레 걸리면 마법 못 쓰죠? 이렇게 되면 다 전사인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러면 이제, 베크나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연쇄 번개를 걸어줍니다. 난 믿고 있어, 다. 난 믿고 있어. 강한 애들한테 걸어줘. 내 계획은 아무 데서나 준비하면 안 되는데. 왜 여기 싸우고 있는 거야? 새로 시작해야 돼. 여기선 네가 이겼다. 하지만 넌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둬라. 내 고향은 내 분노를 맛볼 것이다. 노래가 너무 화려해서 잠깐 끄고 중간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노래 끄고 하면은 아마 편집으로 가려질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존 이레니쿠스가 이모행과 저를 노린 거맨 처음 1장에서 나왔죠. 도입부부터 왜 노렸나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일기장에 써있었죠. 존 이레니쿠스랑 이제 여동생 보드인은 원래 엘프인데 저주를 받아서 감정을 잃고 여동생은 이제 언데드가 됐고요.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바알의 힘을 빼앗아서 지금 치료가 어느 정도 된 상태고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빼앗고 저주를 건 사람들에게 이제 복수를 하려고 떠나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죠. 지금까지 된거 요약. 아, 들리나? 내 고향은 분노, 고통을 맛볼 것이다. 내 목적을 도와줄 다른 자를 찾도록 하지. 이곳은 너의 것이다. 네 무덤이 되기를 바란다. 벌써 도망가 버렸죠? 68,500? 그냥 싸워도 이기잖아, 솔직히 말해서. 연쇄 번개가 몇 개가 들어갔는데. 그치, 그치. 세발 쐈어, 세 발. 요시모다. 거기 있었군. 왜 아직도 저항하나? 너는 이미 내부가 죽었다. 이르네쿠스가 확실히 처리했어. 난 너의 육체적인 껍질을 처리해야만 한다. 그를 따라 모든 자들을 금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된다. 그의 마음은 너무 강력해. 이를 끝낼 필요는 없어. 얘를 죽여야 된다고 하죠. 다행이죠? 아이템 다 뺏어놔서 지금 알몸이죠? 아이고, 꼴에 또 도적이라고 숨었죠? 깜찍한 녀석. 나타나라. 아, 뭐야, 벌써 나왔어? 도전까지 달성. 요시모 죽인 거에 대한 요시모의 심장. 1m 성직자의 가족에게 금죄 저주를 풀어주고 죽음의 안식을 안겨주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이거 대량의 경험치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왜다 죽었어? 어쭈? 아, 진짜 귀찮게 할래? 버프 걸려있는 거 봐라. 세 줄이야, 세 줄.
자, 그럼 갈까? 모든 문이 개방이 됐습니다. 위층도 갈수 있기 때문에 위층도 한번 갔다 오죠. 열림 앱에 아이템이 다 있진 않나 봐요. 그쵸? 2층에서 이제 못 들어갔던 방. 여기서 아예 한 번에 싹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쫙 돌아봐. 하, 그렇지. 하지만 난 단지 보드 위에 부탁이 다른 것밖에 없네. 강력한 사람들 강력한 것을 풀어놓지. 되게 멋져 보였어. 그녀는 오빠와 같이 도망쳤을 것 같다. 일지를 엿보아서 계기를 알수 있어. 테디르 숲에 있는 엘프의 도시 설다네셀라의 가리란 걸 알게 됐네. 그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정확히 말하자면 나도 모르네.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 더욱 강력해지길 기대하는 것은 신보다도 말이야. 이 녀석이 이제 안전한 길을 나갈 수 있는 걸 제안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동맹이 필요하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아이템을 얻는 방식이 달라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니까 이제 지하로 갈지, 배를 타고 이동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 투표를 정하고 싶은데 지금 아침 11시라서 시청자 수가 안 그래도 없는데 더 없네요. 나 뒤져보고 싶은데. 배 타고 갈까, 그럼? 배 타고 가죠. 어두운데 가기 싫어. 던전도 나름 던전의 재미가 있던 걸로 아는데. 굳이 볼만한 던전은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신경 쓰지 마라. 건방진 녀석. 여기 설마 잠깐만. 아 이거 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공기 정력 나오죠. 8000이었나? 7000이구나. 야 많이 준다 경험치. 갑시다. 야너 레벨업 했네. 네, 내 생각엔 넌 계속 쓸것 같아. 무기성 점수 하나에 타코에 3레벨 주문. 애매하죠? 레인저라서 드루이드 쪽이니까 애매하죠? 양손 스타일 하나 더. 양손검 줄까? 아니, 일단 이거 줘. 13레벨 되면 공해가 0.5 추가되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많, 쓰쓰쓰쓰. 개 뜬금없네, 뭐야? 여기 있었어? 이건 이제 첫 번째 일기고 두 번째 일기 있죠? 읽어볼까요? 승리다, 난 회복되었다. 도박힘은 정확히 내게 필요했고, 저번 일기의 마지막에서 이모엘을 미끼로 나를 끌고 오겠다는 듯한 뉘앙스로 끝났었습니다. 내가 요구했던 것을 주었음. 이제 나는 보디가 어디서 이런 활기를 쓰는데 알겠다. 나는 신의 정수가 내 안에 있음을 느낀다. 비레먹을 엘레심의 저주가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난 자유다. 도박힘은 그에게 주어진 유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제 징벌의 시간이다. 난 그러한 범죄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하고 넘어가게 둘 수는 없다. 나에 대한 처벌은 공정했다고 선고하고 있다. 엘레심이 그 뻔뻔함, 나를 비난하고 그런 행동을 받으니 내 백성들의 위선이라니. 난그 일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난 내가 의도했던 것을 가질 것이며 내 앞을 가로막는 것도 당연히 폐망할 것이다.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기분 좋은 날이다. 나의 자유를 한번 즐겨보리라. 라고 합니다. 복사할까? No problem at all. 이 정도는 알아서 열어라.
천둥과 번개 지팡이. 번개 화살을 발사하며 매일경마다 전기 피해를 추가한다. 이게 특이하죠?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또 능력이. 물론 쓸수 있는 게 한정돼 있지만. 지하로 탈출할 거면 절로 가라는 거죠. 아, 이게 밀어내는 거였냐? 아, 이거 침묵이었을 거야, 아마. 아, 침묵이죠? 야, 이걸 외우고 있네. 이제 가면 됩니다. 아까 지하에서 있는 포탈로 갈지, 일로 갈진데, 일로 가겠습니다, 그냥. 그냥 검 죽을 걸 그러네, 진짜. 설마 해제해 놨겠지, 스페럴드. 저기요. 양심 있으면 내가 다 던져 깨고 왔는데. 그치? 진짜 해제해놨네? 웬일이냐? 나도 양심 있으니까 데려간 다음에, 데려간 다음에 해방해줄게. 데려가, 지면은. 근데 나와봐. 대장간으로 갑시다. 방종할 시간인데 11시야. 아침. 1시간 차인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냐? 일단은 쓸모없는 거 팔아 주고요. 전판갑은 하나 둡시다. 솔직히 잠금 이거 좋은 것 같아. 주문 내성 플러스 2라고 저 방어는 아직 쓸순 없지. 철제 지팡이랑 창. 성체 지팡이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양성은 필요 없고. 특별히 너한테 팔아주겠네. 9,000원. 야, 갖고 싶은 거다 가져가. 여기서 이제, 근데 나 30만이면 좀 부족하긴 하다. 야, 20만이나 올라갔다. 야, 근데 진짜, 진짜 많이 올라가긴 한다, 경험치. 미친 듯이 올라가긴 하네. 꿈꾼다. 넌 이모였니? 아니야. 영상 만드는 수준 좀 봐. 이르니쿠스의 이제 모습으로 자신의 이제 어둠이라고 했나? 나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나쁜 부분을 더 드러냈는데 이모엔의 모습으로 나오죠. 살해복은 왜 괜히 기어나와서 쳐맞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드이랑 이르니쿠스도 가자. 왜다 누워 있었어? 누워 잤어? 언제부터? 야, 7레벨 좀 바로 배웠어. 역시 장비 때문에 두 개씩은 못 배우죠. 야, 기대되는데.
야, 20만을 바라보고 학업 좀 빼고 가죠, 그냥. 솔직히 내가 레벨 드레인 하나 때문에 그렇게 겁먹을 순 없어. 돈도 많은데. 이거 학업 회복 사서, 야, 여분 사놓자, 그냥. 학업 회복 사고, 비코니아 빼서 경험치 논아 먹자, 이제. 논아 먹고, 새로운 멤버를 데려가고 싶은데, 짬이 날지 모르겠네요. 다른 멤버를 낄수 있는 상황이 오냐, 이거? 다섯 개만 줘봐. 보석 많다, 이거. 보석만 팔아도 이거 얼마냐? 가야지, 이제. 아, 주점에서 말 거는 거구나. 뭐한 거냐, 나. 여기 주점이죠? 사이먼. I'm glad to see you. I have no ship with which to offer passage. It has been scuttled in an act of the purest malice. Such villainy I'm subjected to.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아, 이 새끼 존나 귀찮게 하네. 해적왕들의 배를 뺏겠다. 해적배 뺏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밤에 뿔나팔을 얻게 된다면 항구에는 나의 가져오게.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오늘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오늘 메인만 플레이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보드이 미국만 2시간째 돈것 같은데.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루니쿠스를 한번 이겨냈죠. 뭐 결과적으로 얻은 거 하나도 없지만. 그리고 히슬레이어의 이제 힘을 맛보게 됐고요. 이것저것 했으니까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지금 몇이냐? 명성. 15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